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사부서울의 민정인 소믈리에입니다.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와인의 좀 취향을 오늘 찾아드리는 콘텐츠를 진행을 할 겁니다. 네. 전시회처럼 되어 있네요. 지금 걸려져 있는 이미지들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들만 보시고 본인의 기분 좋게 느껴지는 사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반대되게 이런 편안한 휴식 느낌도 있고 되게 다양하네요, 느낌이. 저는 딱 저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. 좀 분위기 내고 싶고 나 좀 예술적이야 느낌을 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네, 이미지는 잘 확인해 보셨어요? 네. 여기 앞에 이제 아홉 가지 와인들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색깔만들만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와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더 주황빛이어가지고 네, 맑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주얼리 살 때 네. 샴페인 골드라고 하잖아요. 아이폰! 이거 제일 좋아 보여요. 아, 맞아요. 딱 뭔가 샴페인 컬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아이폰! 네. 와인을 볼 때는 자기 눈높이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쪽에 하얀색 면 내지는 하얀색 불빛이 있는 곳에 갖다 대서 이 색깔이 어떤지를 잘 확인해 주면 돼요. 가운데부터 끝에까지 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유심하게 보면은 와인의 색깔을 확인해 보셨을 때는 와인을 들고 살짝 사선으로 들어서 아래쪽에 흰색 바탕에 가운데부터 와인의 그 끝에 부분까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에는 와인을 표현할 수 있는 향들을 키트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가지고 오신 와인들의 향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편안하게 네,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복분자? 포도, 많이 익어서 쉰 포도 네네. 냄새요. 단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단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사과랑 파인애플이 약간 조금씩 섞인 듯한 느낌. 나무젓가락을 많이 담가 놓은 냄새? 네,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. 나무젓가락을 담아 놓은 호두껍질? 약간 아몬드? 호두껍질이나 아몬드? 네. 네. 자, 이제 혹시 가지고 오신 와인이 몇 번인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? 2번이라 써 있어요. 2번이요? 저는 6번. 6번. 자, 이제 실제로 한번 와인을 드셔보실까요? 제 취향이 달면 맛 없겠지 했는데 안 달아요. 신기하다. 너무 맛있어요. 그러면은 달지 않은 게 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? 혀가 피곤해지는 느낌이라 그냥 계속 단맛만 느끼다 끝나는 느낌이 싫어요. 선택하신 6번 와인은 저는 확실히 이게 취향인 것 같아요. 먹어봤던 것 맛있어요. 이런 말 해도 되나? 여자 향수 느낌 나요. 여자 향수 느낌 꽃향기? 나요? 꽃향기가 조금 네.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마셨을 때 느낌은 첫 맛은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. 네. 근데 끝에 남는 향이 완전히 달라요. 자, 선택하신 와인들 중에서 그럼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요. 이 와인이? 네. 네. 샴페인이 좋았고 계속 얘기한 요아이요. 이 와인이 제일 좋았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와인은 폴당장 카르트 블랑 누아라는 와인인데 샴페인이에요. 샴페인이고 피노누아 말씀드린 것처럼 피노누아 적포도 품종으로만 만들어진 샴페인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샴페인들의 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. 저는 샴페인이 좋았고 블랑드 누아를 좀 취향으로 가지고 있다 말을 하면 거기 있는 소믈리에님들이 비슷한 스타일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. 블랑드 누아. 블랑드 누아. 너무 이쁜 말인 샴페인. 것 같아요. 색깔은 하얗잖아요. 근데 누아, 네. 적포도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. 얘는 푸나무 소비뇽 블랑이라는 와인인데 얘는 지금 어딜 가나 다 있는 와인들이에요. 뉴질랜드산 소비뇽 블랑 와인을 고르시면 돼요. 뉴질랜드산? 맞아요. 이런 와인을 드시고 싶다? 그럼 뉴질랜드산 소비뇽 블랑 와인을 찾으시면 되고 제일 가볍고 제일 상큼한 와인 달라고 하면 이런 비슷한 와인을 줄 거고 뉴질랜드 뒤에 상표 보시고 뉴질랜드구나. 아 품종이 소비뇽 블랑이구나. 그럼 네. 다 이런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와인들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편의점 가서 뉴질랜드산만 다 쓸어담는 거 아니에요? 본인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는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나요? 편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타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 내 취향이 이런 취향이구나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식당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네네. 저도 느꼈던 게 사실 많이 먹었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. 네. 내가 먹었던 와인을 아 이 나라랑 포도 품종 이렇게 알면 좋구나 그래서 취향을 좀 세세하게 알게 된 느낌이에요. 단맛
뭐 쓴맛, 떫은 맛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난 좀 더 섬세한 이쪽을 좋아하는구나. 알잘딱갈순으로. 아, 네네. 해주신 느낌. 너무 알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네. 본인의 취향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